양파를 정리해 볼 건데요. 지금 양파 가격이 너무
올라가지고 어제 마트에서 이렇게 샀는데 한 3,200원에서 4,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우선 저는 이거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다깐 다음에 랩으로 싸서 보관을 할 겁니다. 우선은 대충 이렇게 겉껍질만 까서 한 다음에 키친타올이나 행주 같은 걸로 꼼꼼하게 물기를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씻을 때나 이럴 때좀 상처가 있으면 물러져가지고 금방 상하거든요. 이렇게 물기를 다 닦은 다음에 매직랩을 이용해가지고 싸줄게요. 이게 무슨 윈터 에디션이라고 막 눈꽃이 있는데 끈적하지 않은 부분을 해가지고 양파를 공기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꼼꼼하게 싸줍니다. 똑같이 다른 양파들도 물기를 제거하고요. 똑같이 싸줄게요. 이렇게 랩으로 다 싸준 양파를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꽤 오래 먹더라고요. 신랑 머리를 염색해 줬습니다. 되게 꾸덕꾸덕하게 된것 같아. 이라고 하시잖아. 응.